탈모가 범죄인 세상에 대한 소설을 써줘 라고 했더니 챗GPT가 쓴 소설인데 뉴욕 주식회사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내용이었고 화제를 낳고 있는 챗GPT는 인터넷에 있는 방대한 양의 글을 학습해 사람이 쓴 것 같은 콘텐츠를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숙제를 대신해주는 용도로 각광을 받다 보니 프로그램 개발에 쓰이는 소스코드를 챗GPT에 올리는 일이 발생하자 챗GPT를 활용해 업무 시간을 30분의 1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뉴에어도 챗GPT한테 탈모 치료 어떻게 할지 물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에어 김진호입니다. 요즘 조금 지나긴 했지만 챗GPT가 굉장히 핫하죠. 저희들 의사들 사이에서도 챗GPT가 굉장히 이슈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요. 탈모 치료 또는 모발 이식에 있어서 챗GPT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 그리고 과연 그 정보가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탈모 치료 어떻게 해? 라고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탈모는 다양한 원인에 발생할 수 있으며 탈모 치료 방법도 그 원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탈모 치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의료적 치료, 네, 그렇죠. 원인에 따라 다르고 탈모가 스트레스나 호르몬 변화 등에 생기는 거라면 탈모 예방약이나 스프레이 등의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프레이 등의 치료제가 있나요? 이거 조금 이상한 탈모 예방약? 탈모 예방약은 또 사실 없거든요. 이거 조금 이상하고 외과적 치료, 의료적인 시술도 효과가 없을 경우 외과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헤어 트랜스플란트, 모발 이식을 영어로 그냥 배송해요. 스칼프 리덕션, 이건 두피 축소술, 요새는 잘 안 하는 시술입니다만 등으로 진행합니다. 이거 괜찮네요. 적절한 습관 유지, 탈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식습과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헤어스타일링 시 헤어를 너무 길게 당기거나 지나치게 열에 노출하는 걸 피하는 등의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맞는 얘기고요. 자연요법, 식이요법, 허브치료, 스칼프 마사지, 두피 마사지죠 등의 자연요법도 탈모의 치료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의학적인 검진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고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면 탈모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의료진과 상담한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게 뒤에 붙더라고요. 전문적인 의료진하고 상담하라고. 뭐,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탈모 치료에 대해서 최신 얘기는 없고요. 뭐 기본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M자 탈모약, 정수리 탈모약 추천해줘 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인정받은 M자 탈모나 정수리 탈모 치료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녹시딜, 네 맞네요. 그리고 프로피시아, 네, 좋네요. 여성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까지 맞고요. 덱사메타손, 이건 스테로이드 제품인데요. 아마 이거는 이제 두피염이 있는 사람들의 탈모에 있어서 두피염을 치료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M자 탈모나 정수리 탈모 치료약으로 들어가진 않습니다. 차라리 두타스테리드? 네, 요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아마 미국에선 두타스테리드가 아직 승인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빠지고 덱사메타손이 들어간 것 같네요. 프로피시아랑 아보다트 중에 어느 걸 먹을까? 프로피시아는 남성 탈모를 위해 사용되고 맞네요. 기전도 설명하고 있죠. 5알파 환원 요소를 억제해서 탈모 테스토스테론 변환을 저해한다. 그리고 부작용, 성기능, 낮은 성욕, 이뇨증, 디스컴포트는 아마 불편감 얘기, 디스컴포트를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약간 이게 번역이 조금 그러네요. 근데 그리고 아보다트는 강력한 효과가 있고 부작용이 있어서 더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 가능하다. 뭐 이거는 논문에서는 같다고 나오지만 임상적으로는 조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아마 그걸 참고한 것 같고요. 프로페셔 아보다트 둘 다 좋은 약이니까 참고해라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모발 이식이랑 탈모 주사랑 두피 문신이랑 비교해줘. 여러 가지 탈모 치료 얘기가 나왔는데요.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이 있다. 모발 이식은 자연스러운 머리카락 을 얻을 수 있고 비싼 비용과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 탈모 주사는 탈모를 예방하고 머리카락을 자극하여 머리를 자라게 하는데 간단하게 시술하지만 하고 저렴하지만 일정 기간 이용해 가는 것이 단점이다. 아무래도 좀 한 번으로는 안 되고 여러 번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한 것 같아요. 두피 문신. 두피 문신은 탈모 부위 문신을 하는 거고 두피의 고름과 비듬을 제거하진 않습니다. 두피 문신이 이렇지는 않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과 짧은 치료 기간, 그리고 일시적이며 영구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이것도 역시 좀 잘못된 건데 없어지진 않아요. 약간 흐려져서 리터치가 필요할 수는 있지만 없어지진 않습니다. 가장 최신 탈모 치료 방법이 뭐야? 보시면 스칼프 마이크로 피그멘테이션 SMP, 그 제 두피 문신 얘긴데 이거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무수 가죽 이식.
무슨 가죽이식이 뭘까요? 가죽이식은 모발이식에서 사용되는 가죽 조각 대신 인공적으로 만든 무슨 거니까 인공 모발이식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인공 모발이식인데 인공 모발이식은 금지됐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나라별로 조금 다르지만 국내에서도 금지돼 있고 그냥 염증을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얘기를 하는 거라면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탈모 유전자 치료. 탈모 유전자 치료는 유전자 조작 기술을 통해서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방법이다. 실험 단계고 사용화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걸로 예상된다. 예, 뭐 이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S&P는 2009년부터 저희가 했는데 그게 뭐 최신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지났는데 조금 아쉽죠. 아마 최신 2021년까지 정보만 들어갔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챗GPT에. 그래서 아마 그런 아주 최신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프로페시아를 먹는 거랑 핀주베랑 뭐가 나? 그랬더니 핀테라딘이라는 성분보다는 피나스테리드라는 성분이 들어있죠. 그리고 DHT를 저해하고 성기능 부작용 발생 가능하고 뭐 잘 얘기했고요. 핀주베는 외용제 바르는 약물이고 부작용 거의 없고 모발 성증하는 게 있고 근데 경구보다는 약간 떨어질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네요. 뭐 나름 좋은 답변을 했습니다. 30대 M자 탈모인데 치료 방법 알려줘. 30대 때 M자 탈모 프로페시아 미녹시딜하는 거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두피 주사 치료 얘기했고요. 모발이식 얘기했고 레이저 치료 얘기했고 두피 관리 뭐 적절하게 얘기한 것 같은데요. 특별한 건 없지만 뭐 정석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수리 탈모 관리 집에서 어떻게 할까? 집에서 두피 마사지하고 샴푸를 잘 선택하고 건강한 식습관,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항산화 제품 그리고 헤어스타일 조절 너무 많이 뽑아내거나 하지 말라는데요. 당연히 뽑아내지 않겠죠. 리어 모발성형외과 어때? 라고 물어봤는데 저희 병원이요. 그랬더니 좋은 얘기 많이 해줬는데요. 뉴어 모발성형외과는 대한민국에서 매우 유명한 탈모 및 모발이식 전문병원 중 하나입니다. 병원에서는 모발이식 탈모치료, 스케일링, 두피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병원 중 하나고 전문적인 경험과 기술을 갖고 있고 그리고 안정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했고 전문성과 경험에 비례하여 수술 비용이 높을 수 있다. 그러네요. 그리고 개별적인 상담과 진단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 추가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최근에 우리 친한 그 모든모의 이선영 원장님께서 저한테 앞으로 잘 부탁한다면서 카톡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런 내용이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탈모가 범죄인 세상에 대한 소설을 써줘 라고 했더니 이런 내용이 이제 나왔는데 이 부분 보시면 2075년에 이제 탈모가 범죄인 시대예요. 이 시대는. 그랬더니 2075년에 사람들이 이제 막 도매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 도시는 거대한 회사인 뉴욕 코퍼레이션이 지배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뉴욕 코퍼레이션은 이제 이 사회를 통제하는 거죠. 약간 이제 디스토피아 약간 그런 소설인가 봐요. 그래서 챗GPT가 쓴 소설인데 뉴욕 코퍼레이션, 저희 뉴욕 주식회사죠. 그 뉴욕 주식회사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내용이었고 그래서 우리 이선영 선생님이 저한테 앞으로 50년 뒤에 잘 부탁한다고 하셔서 제가 앞으로 잘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 50년 뒤면은 제가 98세인데요. 그때까지 지구를 지구를 잘 경영하려면 건강 관리를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챗GPT와 탈모 치료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좋은 질문은 저희가 또 영상으로 만들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